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럭키입니다. 오늘은 네, PC롤 할 거고요. 오늘은 플레이 그냥 보여주는 것보다 그냥 당이 뭐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걸로 탈론 이렇게 들고 빠르게 시작해 봅시다. 네, 빠르게 돌아와요. 네, 처음에는 충전용 물량에다가 이거 롱서드 사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일단은 뭐 기본적이게 일단 W를 먼저 찍죠. 자, 그리고 패시브를 읽어보시면 여기 탈론 챔피언이나 대형 정글 몬스터에게 스킬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6초 동안 중첩이 된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상대가 여기 있으면 자 여기서 W를 한번 해요. 자 여기 밑에 보이시죠? 제가 지금 스킨 켜서 그런데 이렇게 뜹니다. 자 6초 동안 됐다가 네, 없어지죠? 자 근데 이거를 자 이제 2랩 됐을 때 왜 탈론이 2랩 됐으냐면 이거 간전 들면 더 세게 할 수 있죠. W 한 번 하나 두 번 돌아오는 거 Q로 세 번 빵 오케이? 그러니까 제 말은 보면 W 한 번 해요. 돌아왔죠? Q하고 여기 있죠? 그때 잠깐 들면 되죠. 근데 여기서 검증 쿨까지 돌아오면 여기 합계 보이시죠? 합계로 한번 따져볼게요. 이거는 아 이러면 연습포 제거하고 더 빠르게 이동할게요. 여기서 보여드리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 상대 연습포 여기 있으면 여기서 멍청한 놈. 잠깐만요 이거 좀 걸어놓고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이게 간전딜까지 했으면 합계가 어떻게 되냐면 451까지 근데 여기서 평타 몇 대 치다가 네? 1렙대 이런 치다가 뭐 큐 걸리면 됐어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네, 궁. 6렙 배웠을 때. 일단은 6렙 때, 궁 하나 찍고, 이스크 하나 찍고, 이때는 큐. 자, 어떻게 하냐면, W를. 자, 암살할 때는, 간단하게, 저기 뭐 여기서 오고 있죠? 이렇게 오고 있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했다가 두 번 맞으면 바로 큐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W를 하면 2스택이 나오죠. 그리고 Q하면 3스택 하고 편집 때리면 바로 건전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궁이 뭐냐면 보세요. 여기 궁 쓰면 어떻게 되냐면 궁 쓰면 살짝 은신되면서 표창 보여요. 표창 이렇게 멀리 나가죠. 여기서 저한테 와요 다시. 자 근데 여기서 탈론궁이 이렇게 쓰고 일로 와요. 그렇게 하면 여기 돌아오면서 1스택 쌓이죠. 이런 거 활용해보면 그러면 한 개만 맞추고 그러니까 이게 아깝게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아깝게 아 어렵네요. 잠깐만요. 이게 오케이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일단 아깝게 무빙 해가지고 저기 무빙에서 W를 한 방만 맞췄다 싶으면 일단 1스택 있다 싶으면 잠깐만요 한 번 더 할게요. 이게 2초라서 그러면 아깝게 한 번 맞추고 뒤로 가서 여기서 궁극기 키고 이 스킬로 여기 넘어와서 일로 와요. 그럼 이게 돌아오면서 칼날 돌아오면서 1스택 하나 더 나겠죠. 거기에다 Q까지 하면 3스택이죠. 그때 평타 치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치고 여기서 아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이거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선택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런데 근데 솔직히 이거 이 방법보다는요 이게 W 하나 들고 이게 더 빨라요. 이게 더 좋고 이게 다 들어가요. 그림자 엄청 이게 미니언한테는 아 이거 애한테도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실전에서 아니면 원딜 자를 때도 괜찮은 거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원딜 여기 있다고 가장 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예, 보이죠? 보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 있으면 예, 보일게요. 이렇게 보이게 할게요. 일단 보이면 잠깐만요 여기 하나 띄워야겠다. 자 보였어요? 가장 보였다고 가장 쳐요. 자 있으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궁 먼저 키세요. 궁 먼저 키고 한타 때 딱 원딜만 자르고 나오고 싶을 때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서 추가하고 이거 드락사를 딱 샀을 때죠. 그때 딱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드락사르가 있죠. 드락사를 샀어요. 자 드락사를 샀으면 이렇게 와요. 자 드락사를 샀으면 여기서 궁 키고 와서 아 이게 아니라 옆하지 않는 여기서 할게요. 있으면 궁 키고 여기서 아씨 이게 안 되네. 잘 아 그러면 여기서 해도 되죠. 있으면 궁 키고 이 스킬 쓰고 큐 스킬.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 있냐면 그러니까 제 말은 벽 있었을 때면 알 하고 병 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있으면 알 하고 피스킬 W. 자 근데 여기서 이거 뭐 플래시를 썼다 그러면 W로 어떻게 하냐면 따라가 이렇게 잠깐만요 있으면 이렇게 했어요. 잠깐 여기서 했어요. 따라가면 되죠. 이렇게 플래시로 잠깐 베이가 한번 잡아볼게요. 그 방법으로 잠깐만요 여기서 한번 잡아볼게요. 있으면 보였죠? 그러면 여기서 플래시까지 썼거든요. 거리가 안되면 여기 와가지고 그죠? 궁하고 플래시하고 이런 식으로 잡았죠. 그리고 아까 이렇게 은신된 것처럼 되고 그니까 저기 있으면 잡고 은신된 걸로 안 보이죠 저한테는. 그때 일로 벽 넘어오시면 되죠. 그럼 암살 성공 그냥. 오케이. 그리고 뭐 이게 좀 익숙하다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하냐면 여기에 W 써요. 여기에다가 W 쓰고 여기 이런 식으로. 아 지금 이거 돼서 잘 안되는데 W 그다가 있어요. W풀 아 잘못했다. 이게 마우스가 좀 중요해야 되거든요. W하고 아야 자 여기서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 W 이스택 만들어 놓고 Q로 자 그럼 갔죠? 절로 갔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 여기 있겠죠? 숨어요. 자 어디로 올까요? 일로 갑시다. 나 미드로 갔네요. 그럼 미드까지 쫓아가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잡는 방법 바로 이런 식으로
안 돼. 이거는 너무 내가 방심했다. 평타한테 더 쳤어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 감전일 때는 요무랑 밤의 끝자락. 네. 저는 여기서 그거. 저는 여기서 네, 이거. 징수의 총과고요. 거기에다가 뭐 이거? 아니면 네, 뭐 그거 가면 되죠. 이거는 네. 그러면 이제 풀콤보는 네 W하고 Q 썼을 때 3 스택일 때 그냥 탑 때리고 궁. 오케이. 그러니까 W Q 빠를 때는 WQ 궁 하고 그냥 평타 때리면 돼요. 이게 궁이 판정이 뭐냐면 평타한테 무조건 때려야 돼요. 데미지, 그러니까 저한테 데미지를 한번 입혀야지 이게 돼요. 왜냐면 있으면 그냥 궁 키워가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냥 안 막히죠 그냥. 자, 근데 여기서 궁이 있어요. 그럼 평타한테 있어요. 쭉 들어가죠. 오케이? 쭉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궁 키고 키고 한 대 쳐야 돼. 궁 키고 이거는 궁 이거 하는 걸로도 300 데미지 오거든요. 300 데미지에 300 데미지. 그러니까 보시면 한 8레벨 때 증세총 이거 다 없을 때, 아 드락살 있었을 때 때라고 치여도 한 이거하고 베이가는 무조건 원콤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콤까진 아니고 한 평타 3대? 보여드릴게요. 이것만 보여드리고 방송 네 보였습니다. 뭐 이렇게 템 이렇게 나왔을 때 8레벨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자 베이가 잡는 법 이거 빠르게 지나갈게요. 자 왔어요. 자 미드에서 뭐 자 베이가랑 라인전을 하고 있다 쳐요. 근데 저가 1레벨 지고 있어요 지금. 안 봐요. 이따가 오죠? 그럼 어떻게 하냐? 바로 용이 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바로 공 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았죠. 이런 식으로 암살. 그러니까 원딜 암살하기 진짜 좋습니다. 다른 챔피언들도 계속 올릴 거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탈론 영상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